1964년 6월 27일 성이 박씨. 6월 27일? 네. 네. 여자 남자? 남자요. 어렵다. 어렵다. 이분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연예인이잖아 어쨌든 다들. 연예인이에요. 연예인. 예. 그것까지는 알려드릴게. 그래 뭐 다 네. 연예인이지 뭐. 저기. 근데 이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. 네. 저 봐봐 앞에 거 한번 찾아봐요. 그 사람은 10월 27일이야. 근데 얘는 6월 27일이거든. 어 분명히 어 참 희한하게 맞닥떨어진다. 뭐 둘이 손잡고 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. 거기 네. 밤의 세계. 어 밤의 세계 이런데 뒤로 여자들 이렇게 앞에서는 정말로 이 사람 두 분 다 아까 분도 그렇고 지금 분도 그렇고 두 분 다 앞으로는 정말 신사야. 아 이제 이 사람 보는데 왠지 하하호 입으로 먹고 살고 어 네. 어 막 그런단 말이야. 그러는데 이 사람은 향후 향후 내년에 망신수 들어와 있다. 망신수? 어. 그러니까 이번 연도야 뭐 그냥 그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고 하는데 내년이 조금 힘든 한 해거든요. 그러면 이번 연도부터 지금 내가 내려앉고 있다는 형국이야. 그렇기 네. 때문에 망신수가 솔찬히 들어와 있어요. 아주 세게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밤의 세계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. 응? 아까 그분하고 같이 또 맞닥뜨려서 같이 두 분이서 마주하고 던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? 네, 아니에요. 어, 그, 이 사람도, 일어서려면 62세 돼야지 다시금 내가 이 TV 속에서 하고 나올 수 있고 중간중간 나오기는 나오지만 크게 이렇게 내가 뭔가 내 목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있잖아 지 이름이 탁탁탁탁 나올 수 있는 그게 62세 돼야지 조금은 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요. 어 지금은 조금 쑥구리 갖고 있으세요. 안 그러면 큰일 날게.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? 박수? 아니 근데 나이가 아니네. 박준규. 아까 그만 뒤바뀌었네. 틀렸어. 아, 비슷하게 아니 또 같네. 근데 좀, 아니 둘 다 어떻게 모르지 내 변태야 둘 다. 나는 이 사람 박준규. 이 지금 본 게 박준규, 아까는 박수홍 씨. 어 뒤바뀌었네. 근데 두 사람이 똑같아. 이상한 변태. 근데 어 박수홍은 그럴 줄 몰랐다 야. 아 그 점으로 봤을 때? 어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봤을 때. 근데 점으로 봤을 때 변태라고 나왔다 야 누나. 그지? 모르죠 나는. 어머 실망이에요. 나도 실망이야. 어쨌든 승승장구하십시오 변태 아저씨들. 아. 점으로 봤을 때죠? 네, 점으로 봤을 때입니다. 네.